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위 25가 이지움에서 격추된 모습입니다. 포파스나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친러 반군 쪽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돈바스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총공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TWS-1 브라티노 다연장포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포스탈입니다.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아조포스탈에서는 처절한 항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포스탈의 모습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반파된 공장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포스탈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멀리 연기가 나는 아조포스탈 공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마리우폴 외곽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배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리우폴의 체첸군입니다. 이들은 삼토바위를 구해서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체첸군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인데요. 체첸군은 전투 중 갑자기 매트를 꺼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르단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베르단스크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인도적 배급을 하였습니다. 헤르손입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 철거되었던 레닌 동상이 러시아군에 의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폭격입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군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군은 총을 맞았는데 쪽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스테폰이 총알을 막아준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러시아군 탱크가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제30 기계화 요단은 두 대의 러시아 보급 트럭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파괴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베르단스크 항구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여 상륙함 여러 척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게이터 상륙함의 함장이었던 쿠니코프 함장이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사일 공습을 막고 그대로 전사했다고 합니다. 부착사를 실행했던 부대인 제64 기계화 요단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근위부대로 승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경제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러시아 GDP가 10%에서 15%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가는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 빠른 시일 내에 무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생화학폭과 방독면, 드론 등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 급수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자국을 공격할 경우 처절한 응징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무료 픽업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AS 제품을 대신 가져다 주고 수리 후 전달한다고 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식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식수와 전기 차단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는 최대 30% 정도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의 본부를 두고 있는 제3기갑여단이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T-72 전차계열로 무장했습니다. 예비병력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 100만 명 정도 규모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